털어놔. 금방 다시 오겠지. 아루! 벨리카! 양발거리에게 사냥 시범을 보이거라. 사냥 시작이다! 사냥감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근불량은 사냥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여. 명예를 생각한다면 훨씬 위험한 사냥감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이겼다! 아니, 내가 더 낫지. 잡기는 네가 더 많이 잡았지만 대부분 쓸데도 없는 사냥감이잖아. 다리를 건너면 드루살의 뿔이 위용을 드러낼 겁니다. 꼭 보세요, 양발거리여. 아, 그래. 뿔피리는 티라와 녹색용 메리스라가 맺은 고대의 서약을 상징하오. 둘의 우정은 용과 마르크의 오랜 갈등을 매듭지었어. 그 이후로 켄타우로스는 이 평야에서 사냥하며 살아갔고, 용들은 정원을 가꾸었어. 대신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돕기로 했어. 드루살의 뿔피리는 이 약속의 상징이요. 그런데 용들은 떠나버렸습니다. 1만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돌아왔단 말입니다. 카난 마트라께선 어떤 생각이실지 듣고 싶군요. 우린 오나라님께서 인도해 주신 애톰을 용과 중재하여 이 땅을 베풀어 주셨잖나. 틀림없이 길을 알려주실 걸세. 바람의 어머니 오나라님은 모든 오후나의 조상으로 시조 마르쿠님과 티라님을 평야로 이끄셨네. 우리 부족은 그분의 노래를 해석해 조언하네. 잠깐, 그분의 부름이네. 오나라께서 노래하실 걸세. 오나라의 숨결이 자네 영혼을 북돋길. 이리 오게. 같이 의식용 토템을 놓아주게나. 야수의 피로 그분의 고귀한 언사를 룬에 담고자 하니. 강에 갈 대로 그분의 노래에 휘파람을 부르며. 하늘과 강의 동물, 물오리의 깃털이요. 바람이 곧 당신의 노래입니다, 독수리 어머니시여. 보여주소서! 폭풍은 오나라님의 가장 엄중한 경고이자 심기를 거스른 대가일세. 조심해야 하네. 거의 다 왔어. 마루카이는 장엄하고 신성한 만남의 장소여. 온 평야에 켄타우로스가 모이는 곳이여. 우린 매계절 쿠랄에 만나 휴전을 맺고 성찬을 연다오. 크고 작은 부족이 한데 모여 자원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소. 동료들과 교류할 생각에 기대가 되네. 티가리 칸이라면 강에서 본 징조를 해석할 수 있을지도. 전 노쿠드는 피해 다닐 겁니다. 놈들은 누구에게나 적개심을 드러내니까요. 다른 야영지에서 출발한 시카르들은 이미 도착했을 것이요. 우리가 도착할 때쯤이면 상황이 안정됐을 거요. 다른 부족들이 먼저 도착한 모양이요. 이방인의 녹색 용사절까지 참석한 이번 쿠랄은 두고두고 회자되겠소.
노쿠드 부족은 꽤 호전적이여. 도물, 우리 친구의 인사 자리에 동행하도록.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녀석 뒤치덕거리에 이제 노쿠드의 소개까지 해줘야 한다니.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양발거리. 가서 새랑 놀기나 하시지, 시카르. 누군 오고 싶어서 여기 온 줄 아나? 빨리 일이나 보라고. 나는 네 보호자가 아니야. 난 이만 가볼 시간이라. 놈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양발거리. 가서 겉보기처럼 약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십시오. 감히 이곳에 이방인을 끌고 와. 오나라에 대한 모욕이다, 발라카르칸. 당장 그 길에서 벗어나라. 노쿠드는 폭풍의 힘을 가져 마땅하다. 마루크가 얼마나 쇠락했는지 증명해주마. 카니오, 이 회방꾼은 노쿠드에 어울리지 않소. 지금 당장 나약함에 씻어내야 하오. 폭풍에 몸을 맡겨라, 바람 현자.